잡은 안산포구입니다. 안산포구. 아, 오늘 비슬비도 좀 내리고 바람도 살벌하게 보내고 바람 겁나게 불고 작은 어촌마을인데요.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다들 판매들 하고 여기 가면은 회, 뭐 칼국수 등 맛을 볼 수 있습니다. 뭐 조개철에는 뭐 조개도 먹을 수 있고. 이렇게까지 빠졌어요. 바다라 추운가? 근데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포근했어. 근데 바다만 들어오면 더럽게 춥네. 마실게요. 그래요. 왜? 등대. 저 개판. 개판이요. 개산판 났어. 등대도 있고요. 등대가 저 튀는 건지 안 튀는 건지 모르겠네요. 진짜로 저 안에는요 사람 지금 어마어마해요. 어마어마. 내가 그동안에 여기를 그렇게 많이 와봤지만은 오늘처럼 사람 많은 건 처음 봐요. 사람 빠글빠글하네. 오늘 3일절이거든요 3일절인데 사람들이 이제 실겸해가지고서 이제 돈을 휴가고 해서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터질 것 같아요. 어마어마하게 역병. 근데 여기는 겁나게 춥습니다. 겁나게 추워. 손 얼겄다. 옛 포구와 뭐 나루 역할을 했던 안선포구. 고대리 안선포구는 1970년대 간척사업이 추진되면서 어민들이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가 야간에 입출항하는 듯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7.5m라네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갔다 자빠지면 대가리 깨져요. 그냥 이런데 내려가는 거 아니오면은 이런데 위에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괜히 내려갔다가 껍적거렸다가 대가리 터져요. 이렇게 해가지고